선수입니다. 다음은 선수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성 선수는 치열한 노력과 자기관리로 17홈런 38도루를 기록하며 아시아대학교의 팔면을 시원하게 깨뜨린 걸 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 바로에 올랐습니다. 시상자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서울 조현정 편집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축하하는 마음을 좀 빠르게 담아서 꽃다발을 먼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네, 먼저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김하성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을 향해서 저희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하성 선수 잠시 기다려 주시죠. 고맙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신 스포츠 서울 관계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골드글러브 수상이 한국 팬들에게도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일단 뭐 개인의 느낌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가장 좀 축하나 뭐 그런 기쁜 마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골드글러브를 받기까지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릴 때부터 네 그리고 아마추어 그리고 프로에 와서 수비에 대한 기본기를 좀 많이 심어준 감독님과 코치님들께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골드글러브 받아서 너무 좋았고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축하 많이 받았는데 일단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저의 커리어를 또 만들어주신 지금은 이제 다른 팀 가셨는데 밤 멜빈 감독님한테 일단 감사드린다고 하고 싶고 어쨌든 저를 믿고 기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김하성 선수 수많은 올해 하이라이트 필름을 수비에서 만들어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건 내가 봐도 좀 잘했다 수비 이런 장면이 좀 있을까요? 너무 많았어가지고 잘 모르기 힘든데 그 하이라이트 필름에 나온 모든 부분이 혼자서 집에서 보면서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다. 네. 사실 뭐 김하성 선수도 이 선배들이 잘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꿈의 무대에 진출했지만 또 김하성 선수를 필두로 이 꿈의 무대에 도전하고 싶은 선수들이 후배 선수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김하성도 미국에서 뛰고 있으니까 후배들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쉽게 좀 더 큰 꿈을 꾸고 꼭 도전했으면 좋겠고 한국에서도 분명히 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많은 도전을 해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많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하성 선수 한국에 있는 동안 스케줄이 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저한테 또 중요한 시즌이라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많은 팬분들에게 더 좋은 플레이와 기쁨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다시